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7장 기획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료 관리 요론에서 이제 전번 6강에서 사전 과정에서 이제 어세스먼트, 즉 접수해서 이제 사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또 복잡한 그런 내재적인 문제, 욕구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 체계 또 보호 능력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였죠. 전단계를 이제 분석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포괄성에 대한 문제, 사회자원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는 포괄성에 대한 문제, 사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참여성에 대한 문제, 정보 자료를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성에 대한 문제,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성, 연속성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주요 기술 과정에서 이제 봤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가계도라든가 생태도를 작성하는 기술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배우는 과정은 기획 과정이죠. 기획은 이제 플래닝, 플랜, 즉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례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 간의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뭐 개입 우선순위 이런 걸 갖다가 정립해놓고, 정립된 체계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추진해주는 계획 과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획은 사전 과정과 실행 과정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간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계획을 제대로 해야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라든가 문제 사항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가, 또 사회 자원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향상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것을 로드맵을 루틴화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것을 실행을 계획화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도 조금 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 과정은 기획의 주요 요소, 또 기획의 과정, 기획 과정의 기록상, 주요 기술까지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레임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획 과정의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 과정을,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을 이제 프로세스, 플래닝 프로세스의 임팩트한 부분, 획타가 무엇인지를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 과정의 주요 요소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획의 수립, 뭐 이런 단계로 쭉 내려가는데, 우선 주요 요소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목표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복지 수요자의, 사례 관리 복지 수요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욕 해결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결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결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결과 목표는 사전 과정에서 확인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 또 내재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실현을 하는, 실행을 시키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가능한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목표는 대개 이제 가족 기능에 대한 부분이 돌봄 서비스의 어떤 내재된 가족 기능의 어떤 강화 문제, 클라이언트 자체의 어떤 자립 능력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 또 가족의 어떤 생활 여건에 대한 개선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족이나 클라이언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자립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마련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부분, 또 가족 내 아동이 있다든가 클라이언트 자체가 아동이라고 하면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러한 방지 문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로 이런 걸 잘 하도록 해서 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도해서 향상시키는 것. 또 일상 생활 기술에 대한 습득 문제 이런 것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학교 내에 복지 문제, 집장 따돌림이라든가 괴롭힘 문제, 학교 생활 적응 문제, 학업 능력 향상 이런 것 때문에 교원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교사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세워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목표는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과 가족에 대한 합의하에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은 오히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긍심, 자존심을 갖다 성취시킬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게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예. 이분이 이제 다른 개인, 일반인 같다 그러면 5단계에서 4단계가 성취 수준이 있다 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2.5단계에서 3단계 수준밖에 못 된다 하면 그런 수준을 갖다가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결국 목표 설정이 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하위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 결과 목표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순위별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하위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다가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나 문제별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설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또 양이 너무 많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면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선택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설정되면 결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순서대로 세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제 결과 목표가 A, B, C, D로 나눠져 있으면 세부 목표가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것도 3을 먼저 할 것인가, 2를 먼저 할 것인가, 1을 먼저 할 것인가, 세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 목표가 설정이 되면 클라이언트는 대개 세부 목표보다는 충족하거나 해결해야 할 욕구와 문제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료 관리자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결과 목표보다는 제공할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세부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고 또 우선순위를 갖다가 결정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 이게 아니라 서비스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수립은 목표 달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장애인 서비스인지, 예, 직업 훈련 서비스인지, 뭐 이 학업의 과정에 대한 서비스인지, 노인 서비스인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다양하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한부모인지 다문화인지 이렇게 그러한 서비스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동안 또
어떤 비용으로 제공되는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만드는 것이 말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다양한 학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전문가 그룹 회의 팀이 있어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회자원에 의해서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을 갖다 동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시군구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나 희망복지지원단 또 읍면동의 행복복지지원센터 내에서 또 팀이 또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또 이런 과정에서 다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자율단체 이런 쪽에서 다 연결망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관리 회의를 갖다 반드시 개최를 해서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는 반드시 물어보고요. 당신이 이걸 수행할 수 있겠냐 아니냐, 이거 반대하느냐 동의하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계획이 이제 정립이 돼서 수립 단계에 가게 되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이제 관여시키는 것이죠. 하나의 파트너로 이렇게 파트너십에 의해서 파트너로 설정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사례관리자 또는 기관 중심으로 막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갖다 하나의 파트너로 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을 경우에는 즉 정신지체장애 또 어떤 그 언어적 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이제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취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력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회의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지어 전문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또는 담당 간호사, 의사까지 이러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관점을 들여다본 그런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스코핑하고 이를 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해주는 통합적인 과정이 상당히 이 사료관리자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과정에서 이제 그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을 갖다가 도표로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관점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이러이러한 건 잘해, 이러한 것은 잘 동원이 될 것 같아, 자긍심이 있어 잘 추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럴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파트너 형태로 해서 협력적인 동반자로서 사례관리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또 해결 방안을 함께 구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례자가 협력 파트너십이죠. 협력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욕구 순위가 어느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을 더 바라는 것인지 의사 결정을 갖다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여시키고요. 그러한 거에 의해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와 활동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서비스 계획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은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서 추진해 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수립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계획의 어떤 관여자라든가 서비스 계획의 형식화 문제, 팀 체제일 경우에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사용될 서류, 서식, 용도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시간 구성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상호 개입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관계를 돕는 자의 역할, 스코핑 해주는 역할, 동료의 역할, 또 지원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결과 측정에 있어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계획이 진짜 존속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되는데, 이러한 초점도 이중적인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클라이언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가족 내, 가족 외, 사회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체는 개인의 어떤 능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에서, 개인이 이제 어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뭔지, 또 기술과 기능이 무엇인지, 동기부여가 확실히 강화되어 있는지, 또 좌표 상태에 있는 게 아닌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인물적 잔혹화가 또 뭐 그 적십자 봉사원 같은 그룹 형태의 어떤 민간 자본을 갖다가 동원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활용의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자원망 관계, 공식적 채널, 비공식적 채널 갖다 모두 다 점검을 해서 다양한 전문직 자원망을 연계해주고, 이런 쪽에서 그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된, 수렴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원을 발굴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는 클라이언트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또 외부적인 자원 환경의 어떤 환경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즉 이렇게 환경의 이중적인 그런 초점을 다 맞춰서 개입이 돼야만 제대로 된 그러한 형태에서 서비스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다. 이런 원칙을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다음 상태로 이제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사례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협력적 체계로 간다는 얘기죠. 협력적 동반자로서 이제 그 관여를 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될 때는 이 관주도 형태, 사례 관리자 기호성에 맞춰서 그냥 추진하는, 그래서 결과로 본다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는 동의도 안 돼 있고, 자존감이나 이러한 쪽에서 큰 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항상 사례 관리자와 서로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 계획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계획이, 사례 관리자를 위한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다가 모든 걸 초점 맞춰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좋아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준인지 아닌지, 자포자기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계획 수립할 때 아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능력이죠. 클라이언트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는지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사례관리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에 의해서 기초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서도 뭐 이 폭력적, 정신적 학대, 심지어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의 문제, 이런 협력적 문제, 이런 것을 잘 판단하고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 판단 하에서 기초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즉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클라이언트는 이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라포 연속, 즉 라포란 건 뭡니까? 사회자본에서 신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드보케이션, 즉 지원을 해주면서 신뢰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믿고서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계획을 함께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으로서 참여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촉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이 신뢰가 있는 형태에서 클라이언트 참여자 참여의 그 형태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의미가 있는 그 고려사항이 뭔가 하면은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속한 체계에서 가족 내, 사회체계, 학교, 직장 이런 체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타인이 있을 때 그러한 타인이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든가 부모가 있다든가 이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하든 파악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이해상충이 있다든가 갈등 상황이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을 때 이러한 갈등을 먼저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례관리 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에서 우선순위와 이런 전략의 선택, 전략적 선택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 생각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꼭 문제가 돼서 그러한 계획은 세워나 마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때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한테 의존했던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에서 환경에 대한 통제 범위를 갖다 확장하는 단계로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생활이 됐든 이러한 부분 또 부정적으로 평가됐던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평가되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한 단일한 그런 행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어려운 행동 복합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자신의 함에서 타자에 대한 환경까지도 통제 모의를 확장하는 단계 또 의존 단계에서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인 단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존감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역량을 스스로 강화시킬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상당한 그런 의미 있는 초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이 계획을 수립할 때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액션, 실행을 시킬 때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추진해서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갖다가 강화시키는데 앞서 나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생활에 삶에 대한 어떤 가치 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갖고 있는 기술 기능에 대한 어떤 강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병행하는 장기 또는 단기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야 되고요. 또 긍정적으로 기술화되고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갖다가 계량화시켜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 기술해야 되고요. 어떤 것이 더 먼저고 어떤 것이 후순이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능 책임자를 다변화시켜서 책임자를 책임관리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됐든 클라이언트 본인 스스로가 됐든 가족 내 어떤 타자, 학교 내 직장 내 어떤 타인이 또 자원봉사자가 됐든 이런 멘토가 됐든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기능의 책임자를 지정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명료한 성공 기준을 갖다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그 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그 장애인인데 신체 장애자죠. 휠체어를 끌어주는데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좀 운동을 좀 하고 싶고 자연환경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행동이 어떻게 확대해 나가서 이렇게 볼 것인가. 이동 차량에서부터 보조장치에서부터 또 자원봉사에 대한 발벗, 공동에 대한 어떤 의식구조가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라평생이 될수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실행이 될때 변화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그 시기와 절차를 갖다가 실행시킬 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강점을 한량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강점을 최대한 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기와 역량을 갖다가 계획 과정에 실시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사례 관리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들의 회의를 통해서 실행 단계를 통해서 숙련성, 숙련도를 갖다가 측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클라이언트는 내용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는 수요자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린다. 시를 잘 쓴다. 종이 접기를 잘한다. 이러한 어떤 능력을 갖다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일자리에 나가게 되면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크게 신장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목표 설정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제일 먼저 1단계가 욕구 우선순위 갖다가 먼저 해주는 거죠. 기초선을 갖다 베이스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 설정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른 장기, 단기 어떤 것은 1년 걸리고 어떤 것은 뭐 일주일, 한 달, 3개월 이렇게 걸리는 이런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3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목표 실행을 위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부 계획이 정립이 되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립 내용을 갖다 타당성을 점검을 해서 자원 활용 가능성, 사회 자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 채널의 활용 가능성,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점검, 또이 물적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부분, 또 해당 기관에 대해서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단계에 가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전체 사례 관리자 회의를 해서 상호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단계를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올바른 계획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단계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본다면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볼 때도 그 기초선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사정이나 욕구 사정이라든가 사례 관리를 해서 파악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파트너십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다시 불러내서 상담을 하든가 만나서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보는, 컨펌해보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라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기초선 확인하기. 굉장히 첫 번째로서 중요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독거노인이에요. 예, 집에서 혼자 지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다. 어때요? 이런 말벗 동무를 해주는 외로움 공감 서비스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돼서 매우 춥다. 예, 연탄 이런 부분, 보일러면 보일러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런 쪽에서 이제 연탄 봉사 활동이라든가 유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물품이 또 김장이 혼자서 김장을 담을 수 없다. 그럼 어때요? 부녀자회 또 적십자 봉사원을 활동해서 김장 담그기, 반찬 나누기, 봉사 활동 이런 걸 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기초선을 갖다 확인해서 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이 되는 그러한 상태, 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형태, 또 집에만 있지 않고 나와서 재미있게 어떻습니까? 독거노인은 예, 노인회관이 됐든 뭐 경로당이 됐든 이런 쪽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는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초선만 제대로 확인만 제대로 해서 스코핑이 되고 컨펌만 되면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선의 크기가 상당히 예, 클 수 있다.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한 목표입니다. 변화에 대한 목표. 목표 우선순위를 갖다 기초선을 갖다 그 다음에 확인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력적인 그런 형태에서 이걸 수립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계획이 이제 수립이 추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현도 좀 어렵고 전신지체장애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노인들 특히 이제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 또 장애 노인들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보호자, 가족 중에서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 네. 또 함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민법상 대리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 의미 있는 타인의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합법적인 개입 과정에서 이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건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정수에 의해서 이렇게 쭉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복지 수요를 갖다가 바라는 바라는 문 설정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또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된 체인지 플래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변화 목표를 적합할 수 있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변화 목표를 주도적으로 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 클라이언트가 의사표현만 제대로 한다면 목표 달성 척도 계산 방법을 해서 골 어테인먼트 스케일이라고 했었죠. 5분 단위 척도를 해서 리커드 척도에 의해서 만족한다, 중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척도 표시를 해서 수립하는 참여 의사를 개입해서 수립해 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는 것이 변화 목표 수립할 때 이 목표의 주체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사례 관리자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아니에요.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클라이언트가 동기부여가 돼서 확실하게 이걸 체득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때 세부적인 목표, 결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성취 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표와 서비스 중심의 목표를 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표를 본다면 강 모모는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 1회 부모 역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런 형태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조모모는 혼자 독거인이기 때문에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감소를 위해서 주 1회 어때 방문해서 30분씩 말벗 동무를 해주는 거죠. 노인 공감 말벗 동무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새 많이 행성군에도 많이 또 각 시군에서도 이게 많이 공감 말벗 서비스 체계 추진 이렇게 해서 많이 피면복지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딱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또 여러 가지 가정봉사원 또 그 외의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트레이닝 시켜서 말벗 서비스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우대하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또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 또 우울감을 해소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또 심리적인 전문가 교육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의 이제 그런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그러면 타겟으로 제가 봤을 때 강땡땡에게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 예,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됐을 때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이런 경우. 또 노인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제 뭐 가정 방문해서 말벗 서비스를 해주는데 어때요? 서비스 중심으로 본다면 말벗 동무를 할 수 있는 적십자 봉사원이 됐든 뭐 자원봉사자가 됐든 이런 자원봉사자가 직접 이 조모모라는 가정에 방문해서 30분씩 방문한 것이죠. 예. 이거는 타겟이 클라이언트 중심이에요. 예.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이래이래 해야 되고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기관 중심이죠. 이렇게 서로 목표 설정을 이렇게 반대로 보는 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 능동형으로 보는 그런 형태에서 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 능동형으로 서비스 형태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능동형으로 보는 단계에서 능동형으로 보는 것, 또 수동형으로 보는 것, 또 능동형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고 어때요? 수동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보는 그런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 이 표에서 나왔듯이 김땡땡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어때요?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형으로 또 유땡땡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문 목욕 서비스 뭐 가운데에서 뭐 목욕 버스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 목욕 버스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동형으로 본다면 김땡땡을 사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 이런 것 또 육땡땡은 수동형으로 본다면 청결 유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갈 것이냐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타겟으로 보는 것이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목표 수립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이 긍정적인 결과에 이제 초점을 두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본다면 긍정적인 형태와 부정적인 형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어때요? 최땡땡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라는 그런 형태. 예. 또 박땡땡은 매일 한 가지씩 자녀를 칭찬해 준다. 예, 이런 형태였고요. 예. 부정적인 형태에서 목표 설정을 한다면 예, 깨끗하게 입는다. 자녀를 칭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보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지 않는다. 또 박땡땡은 자네에게 욕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이제 목표 설정. 그렇게 이제 본다면 오히려 목표 설정을 갖다가 긍정적인 형태로 측정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예,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변화목표 수립하는 것 형태에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려볼 수가 있고 계획 수립하는 것 방법도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목표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했는데 바람직한 예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는 과다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 이렇죠. 목적, 예. 2021년에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무슨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때요? 직업 흥미 적성 검사, MBTI라고 되겠던 이런 직업 적성을 갖다 확인하는 이런 과정. 두 번째 목표는 무료 직업 훈련 기관을 갖다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 됐든, 직업 전문 학교가 됐든, 그런 재활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을 갖다 아센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직업 훈련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접수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 과정을 갖다가 이수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지 않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3년 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굉장히 어렵죠. 예, 자립한다는 것이. 예. 또 1년간 직업 훈련에 참여한다. 이거 참 1년 동안 계속 직업 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단기간 훈련이 오히려 성취 단계에 따라서 다 특단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또 직업 훈련 참여 후 인턴을 한다. 바람직하지 않죠. 직업 훈련에 지원해서 바로 취업을 할수 있게끔 해서 그 다음 단계 문제지 인턴을 갖다 1년씩 한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한다 해서 바로 취업한다. 이렇게 바람직한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우선 2단계부터 성취를 할수 있는 단계부터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변화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관리가 가능한 목표 형태로 순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화 목표를 수립할 때 여섯 번째 중요한 요인인데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의 노력의 결과, 개입의 결과를 갖다 목표로 설정해 주는 것이죠. 예, 이게 파트너십에서 의해서 노력을 하지 않냐 하고 일방적으로 갖다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 목표였고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였습니다. 개입 자체에 노력을 하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 금주 술을 끊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집단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형태 본인이 느끼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또 9월 말까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형태. 어때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와 바람직하지 않는 것과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 서로 개입을 해서 상호 노력을 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음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노력을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오히려 그게 낫죠. 예.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액션 플랜이죠.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데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패스트 챕틴 예, 이런 학자들이 예, 제시했던 방향이죠. 방향 예,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갖다가 할때 연속성상에 있어야 된다. 예, 이즉 협력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 관리자 위주의 어떤 지향적인 사례 관리자 위주로 볼 것이냐, 소비자 지향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형태로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력적인 상태에서는 연합 행동이라 해서 조인트 액션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연합해서 브레인스토밍, 토론을 이제 두뇌 활동에 의한 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결하는 모습하고 전문가도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계획 실행 단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순서로 책임지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연합 행동에 의한 형태로 협력적인 결정이죠. 협력적 서비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에서 사례 관리자 위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네. 사례 관리자는 네. Absolute Authority예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어때요? Impassing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참여 없이 문제나 결정을 스스로 막 결정하는 거. 또 사례 관리자가 결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 또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갖다가 이렇게 선호를 하지만은
문제를 정의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의 선택은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해줘야 되는데 사례가 알죠. 이미지로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요하는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소비자 쪽으로 본다면 이 자기 너무 클라이언트가 자기 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셀프 다이렉트 케어 형태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선택과 결정을 최대한 보충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대한 일정과 빈도를 갖다 막 선택하는 이런 형태. 또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 사료 관리자는 소비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자문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한된 강제죠. 그러니까 리미티드한 이제 컨센스 트레인 쪽인데 강제도 제한된 그런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서비스 유형과 역할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도록 사례가 관리자가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라면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결정에 대해서 사례 관리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즉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 협력적인 그런 상태에서 파트너십에 의해서 동반적인 협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활동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례 관리 목표가 달성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코아와 레베 그 학자가 2006년대에 이제 제시한 건데 이제 뭐 다 이제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보시면 작성된 목표가 클라이언트 목표가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경우, 가능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자원에 접근이 차단된 것도 있고 자원은 보유한자의 그 사람들이 특별한 욕구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기술이 부족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목표 달성을 할 때 그러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정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예. 한 번에 달성하는 단계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다는 이런 거 어려운 거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1개월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이걸 해내놓으라 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또 클라이언트 목표가 클라이언트 합의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너무 높게 된 것이 되면 이루어질 수 없고 너무 낮게 설정된 오히려 자존감이 상실되는 역효과가 있어요. 흥미가 없는 경우 긍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상이 없는 경우 또 환경이 변화돼서 더 이상 목표가 바람직하게 실행되지 않는 경우 예, 중요한 타인의 어떤 영향을 미친 경우 마음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하다가 많이 밖에 나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가 가중됐거나 질병이 발생됐거나 이러한 새로운 변수 또 목표에 대해서 잊은 경우 목표 관리가 가능한 단계에서 분리되지 않냐고 너무 추상적으로 갔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관계적 목표인데 릴레이션이 서로 사회자본과 가족 간의 어떤 릴레이션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거 혼자 달성하게 이렇게 하는 건 목표 달성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에서 사례관리가 기획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수립했습니다만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이제 프로세스죠. 기획과정. 기획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인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예, 여러분 좀 본다면 계획은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사실 이루어지죠. 사전 강의에서 확인된 목표, 목적을 달성으로 해서 특산 실질적인 목표가 공식화하느냐, 아니냐. 긴급한 욕구를 갖다 우선적으로 열거해서 이렇게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갖다가 관련 지키게 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목표 성취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기술, 전략,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설정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행동 액션 이런 것 또 시간 활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진척이 될 수 있는 절차냐 아니냐 이런 과정을 모두 따져서 수행해야만 기획은 올바른 기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목표에 대한 공식화입니다. 계획의 첫 단계에서 우리가 원인이 봤지만 사전 과정에서 확인된 그런 대화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은 개별적인 어떤 사례 목표와 초점에 대한 진술 문제, 그런 데 진술 문제, 욕구 충족에 대한 문제, 동의 문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과 대안, 명료화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 사례 관리 회의에서 다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동반자로서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참여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와 참여한 사례관리자 또 공식 또는 비공식 인물적 지원체계 구성원들, 기관들, 협회들 이런 구성원들이 수행할 과업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냐 불명확하게 나열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결과 목표를 상태로 이제 설정한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부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그러한 욕구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욕구 순위와 문제가 있다면 내재된 문제에 대해서 긴급성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결 가능한 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부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라든가 용이성 이런 거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순위에 대해서 편의나 용이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용이성, 수월성 쉬운 것부터 먼저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와 문제의 긴급성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부터 더 해줘야 되는지 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 욕구가 뭔지를 먼저 타겟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의 심각성 긴급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이 이제 결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서비스 실천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 서비스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하느냐 결과 목표와 세부 목표가 설정이 되고 세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죠. 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서비스죠.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립되게 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고 로드맵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 계획을 수립할 때 1, 2, 3, 4 이렇게 순위를 설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각각의 어떤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제공자와 제공량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제공 시기, 일자, 계절 이런 또 제공 기간 이게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 목표별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입 기술과 다양한 전략 전술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단계별로 봤던 이제 계획의 과정, 목표 공식화,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계획 수립, 시간 활용의 확인 이런 단계가 있는데 서비스 계획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보강을 한 내용을 갖다가 더 추가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래닝을 이제 수립할 때 사정을 통해서 작성된 욕구 목록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작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즉 사정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기반을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변화, 목표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해 나가는 논리적인 과정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에 대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본다는 것이죠. 즉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갖다가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특성을 여기다 아주 담아내야 됩니다. 녹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일방적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갖다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별화된 것 그런 것으로 해줘야 된다. 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 확인하고 목표를 수립하게 되고 실선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욕구 순위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욕구 순위를 확인할 때 사례 관리에 대한 사정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사정표에 대한 남아있는 요구를 우선순위별로 설정해서 매겨서 재정리해서 기록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욕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이런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순위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사례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무엇이 더 긴급하고 서비스 필요성이 큰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것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도서 책자부터 갖다주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전이 문제, 전이가 예상될 경우 라이프 트랜지션이 될 때 이러한 전이가 된 욕구가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 확대 또는 타자에 대해서 이제 집단 내 어떤 괴롭힘이 있다. 이 집단 내 괴롭힘이 되는 부분에서 분리를 해주고 가해자에 대해서 이러한 상담이 돼야 되고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욕구가 우선순위로 먼저 책정이 돼서 딱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가족이 날 이제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분리해서 보호해줘야 되죠. 이런 순위가 먼저 확인이 되고 책정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먼저 책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중에서 의미가 크고 현실적인 것을 어떤 우선순위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예.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지만 가족 전체 참여의 어떤 정신적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것이 또 우선순위에 매겨져 있어서 그것부터 이제 녹아져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목표를 설정해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욕구 충족 방향이 뭔지, 문제 해결 방향이 뭔지를 갖다 문서로 작성 기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욕구 자료를 갖다가 어세스먼트 할 때, 분석했을 때 서비스 계획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서 기록 장치,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와 사례 관리자의 전문적인 어떤 판단 또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목표에 대해서는 서술의 지침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떤 부분이냐, 즉 목표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것이 돼야 되고 측정이 가능하게끔 기술 작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목표는 행동적인 표현에서 기술이 돼야 되고, 목표 서술에 있어서는
부사와 형용사, 미사역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간결하게 직접적인 명사 위주로 해서 주어 명사 위주로 딱딱딱 해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 미사역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목표와 이 추진 방향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사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목표의 내용은 긍정적인 언어를 기록해야지 부정적인 언어를 기록하면 안 됩니다. 또 목표를 단문으로서 단일한 행정 결과로서 딱딱딱 그 매듭짓도록 끊어내서 딱딱딱 하는 것이지, 마치 어떤 소설 쓰듯이 시 쓰듯이 소설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사령이나 관리 기관의 정책과 어때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령이나 기관에서는 정책이 뭐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한가족 부모는 이러이러 한다, 이런 정책과 제도 방향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 도외시시키고 목표를 갖다 설정해 놓을 수는 없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욕구별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나누는 거죠. 이건 몇 개월 이내에 할 것인지, 1년 이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단기 목표, 장기 목표로 구분해서 수립하게 되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 측정 가능성, 클라이언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모두 합해져서 장기 목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장기 목표는 어떤 것을 장기라 하고 어떤 것을 단기 목표라 하느냐, 예, 여기에서 이제 사례관리에서는 장기 목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어떤 전문가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런 것이고, 단기 목표는 이제 서비스 목표가 적어도 예,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해야 되고,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연관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하고, 개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시기를 명시하는 그런 형태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례 관리자에 대해서 정신치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다면, 1년 이상 걸린다 이러면 정신과 병원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면, 예, 그럼 횟수 이런 것을 2022년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주 뭐 1회 이상 이렇게 한다든가, 또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상담사와 예, 상담 참여 프로그램에 예, 2021년 뭐 10월 20일까지 한데 뭐 주 1회 이상 해서 상담 서비스와 미술 치료 받는다, 그림 치료 받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를 수립할 때도 목표와 욕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구 사정한 것과 목표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과 서비스 계획에 대한 연결성 갖다가 다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천 서비스 계획이죠. 실천, 비헤이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만을 위한 그런 계획은 실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획의 그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실천 서비스를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은 직접적인 서비스와 그러한 제공, 간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각 세부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서비스 계획을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에는 장기적인 목표, 우선순위, 욕구에 대한 영역, 또 단기 목표, 서비스 목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서비스 명칭도 구체적으로, 제공기관이 읍면동이다, 시군구다, 교육청이다, 경찰서다, 소방서다, 자원봉사단체다, 예, 사회복지공동모금이다, 초록우산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자와 시기, 제공 횟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횟수에 대해서 주 몇 회, 월 몇 회 이렇게 하는 형태. 또 계획 기간은 서비스에 대한 충분성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 투입량에 대해서 잠정적인 계획을 갖다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서 토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이 계획에다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죠. 서식. 서식이 이제 서비스 계획표라고 되어 있어서 장명 같은 거 6개월 내에서 1년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또 욕구 영역도 10대 욕구 영역과 욕구 영역 중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한 기록 또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목표가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달성 가능한 목표 또 성취의 어떤 수월성, 쉬운 것, 용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적 목표 설정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비고는 안에다 설정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행동 변화 형량에 따라서 생활 조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할 때 더욱 이런 표기 표시 목표에 담아내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 계획표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 그 계획표를 1, 2, 3, 4 쭉 봤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 것이 서비스 명칭이죠. 그래서 단기 목표에 따라 제공돼야 할 서비스의 어떤 자원, 시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고 또 다섯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 기관 및 담당자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1차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과 그 담당자를 파악해서 기록하는 이런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횟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그 투입량이 어떠한 것인지 그 잠정적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도 보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례관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어때요? 각각 보관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된 어떤 문제라든가 쟁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계획표를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서식 제5호죠. 그래서 이 서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사례관리 번호, 클라이언트가 누구다, 사례관리자는 또 누구다, 작성일은 언제다, 장기 목표는 어떻다는 것이다. 단기 목표, 서비스 목표는 어떠한 것이다. 욕구 영역은 어떤 것이다. 욕구 내용이 뭐다. 단기 목표는 어떤 것이다. 뭐 몇 회 이상 이렇게 하면 몇 회. 또 서비스 명칭이 어떤 것이다. 제공 기관이 교육청이다, 시군이다, 읍면동이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다, 적십자다, 초록우산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다, 학교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 담당자. 또 횟수도 주기적으로 또 월간으로 이렇게 하고 계획 기간은 매달에서 매달 며칠 사이다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자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와 합의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사회복지사를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러분들 헌장에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자한테 조사하면서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접수가 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은 개인한테 누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모든 사례관리자 내용은 사례관리 내용은 기하와 합의하에 진행했다. 또 본기관은 기하의 사회복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사례관리자 홍길동이라고 사인하는 것이고 또 이 클라이언트죠. 본인은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계획 등 목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귀기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본인 서명 김갑동 하면 이렇게 받고 또 필요하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의
성령도 같이 받아서. 이건 전체적인 것을 어떤 원주시다, 행성군이다, 강원도청이다, 예, 뭐 행성군 교육지원청이다, 이런 기관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계획의 과정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의 공식화,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 계획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시간 활용을 하는 것이 계획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의 서비스 계획 달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각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상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전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러한 계획은 서비스 전달 과정이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류가 종내는 시기, 횟수 이렇게 딱딱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어때요? 계속 ING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이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장애 요인, 장애 요인이 뭘까라는 거 한번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이다, 뭐 탈북 주민이다, 외국인이다, 국내인도 대도시 거주자다, 농어촌 도서벽지 거주자다 했을 때 바로 보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 컬처. 그 다음에 이제 disability,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신체 장애냐, 정신적 장애냐, 이런 쪽,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냐 아니냐, lack of resource라고 해서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외부 자원이 됐든 공공 자원이 됐든 비공식 자원이 됐든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해줄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그런 질환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멘탈 일리스라고 해서 정신과적인 그런 공황장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리체계에서 반드시 기록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장애에 있어서 타자에 대해서 인지장애를 이제 느껴서 뭐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우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사람이 다가가면 무조건 이제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경찰관서도 동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례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선하게 쉽게 접근하는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예. Intellectual disability라고 해서 이제 지적 장애가 있어서 예. 설명해줘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보호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예. 또 반드시 전문가의 어떤 심리치료사, 간호사, 정신분야 의사 이런 분들과 대동해서 가는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형태에서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일반 일상적이지 아니한 큰 장애 요인이 있다, 중증 고려사항이 있다 이러면 이러한 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스킵해서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이제 기록상이죠. 기록상은 주로 이제 기획 과정에서 기록할 사항으로 대개 이제 기획 참여자 요구에 대한 부분과 문제, 목표, 서비스 계획의 세부 내용, 서비스에 대한 동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식에서도 봤지만 기획 참여자 사례관리 회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팀에 의해서 사례관리 전문가 회의에서 팀을 이루고 함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참여자를 반드시 기록해서 명시하는 것. 또 욕구 문제, 사정에 있어서 파악한 것 중에서 서비스 제공된 것과 관련된 것, 모든 것, 이런 것. 또 사례관리 목표와 세부 목표를 명시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서비스 계획의 세부 내용이죠. 욕구와 문제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명칭, 비공식 지원 체계가 공식 지원 체계,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이런 것,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같은 것, 제공 일자, 제공 기간의 횟수,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 비용, 재정 비용 이런 것, 제공의 순서, 동의 여부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과정의 주요 기술입니다. 주요 기술. 주요 기술에서 이제 어떤 기술이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협상 기술, 자원 동원 기술, 옹호 기술, 이렇게 전문가 기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좀 사례 관리는 기획 수립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기술이죠. 네. negotiation. 우리 보통 이제 입찰 보고 이럴 때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네고한다. 바로 그겁니다. 협상. 네고시에이션이 협상 기술은 사례관리 기획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 또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는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지적 자원 공유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람 사이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기술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뜬 경우도 있는데요. 이 협상의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협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어때요? 상대편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상의 협상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고 진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는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기술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책자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례 관리자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이런 기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극적인 경청, 재진술, 재명명, 요약, 부분화, 목표 설정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고민을 문제를 들어줘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재진술하게끔 만들고 다시 재명명명해서 설명할 때도 필요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걸 요약할 수 있고 부분화, 영역별로 서비스 영역별로 부분화할 수 있고 서비스 영역별로 목표 설정과 세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술로서 욕구에 대한 욕구, 사정 단계, 사정 과정에서 나왔던 욕구 사정 문제, 경계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이 이제 경계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지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이러한 부분에서 제의 같은 거,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거, 그 다음 차이점 같은 것을 최소화하고 유사점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거, 이런 자기 자리매김 같은 거, 그 다음 이제 분극화 같은 이제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집중 공세에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거, 또 이제 흡수하는 것, 협동하는 것, 타협하는 이런 것까지 협상의 모든 기술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프랭켈과 겔먼이 2004년도에 제시했던 그런 이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대개 갈등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이 차이점이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고 어떤 내지된 문제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걸 조정해서 이해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자는 협상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잘 준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구성 참가하는 여러 가지 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게 나올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자원 동원 기술이에요. 그래서 협상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협상에 참가하는 기관과 그 참여자 구성원들이 어떤 관점에서 나올 것인지 물적
뭐 인력 돈 문제, 예산 문제에서 갖고 나올 것인지, 시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획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의 하나가 바로 자원 동원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자원을 동원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원해 주느냐? 이게 이제 인적 자원이냐, 물적 자원이냐, 또 없고 공식적 자원이냐, 비공식 채널의 어떤 자원봉사 자원이냐,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다 하더라도 계획 실행 단계에서 자원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국가 정책을 갖다 제도적으로 운영할 때도 돈이 없으면 실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예산 문제, 재정 문제가 하나, 재정 문제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사정 과정에서 파악된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을,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고금 건의를 한다든가, 국고금 건의가 안 되면 시도 시군비, 시도 시군비가 안 되면 참여 기관들의 어떤 그 예산 지원 체계, 또 그마저도 안 되면 후원적으로 멘토 그룹에 의한 기부금 제도, 후원금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상당히 자원 동원 기술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요소를 갖다 모두 파악해보고, 또 이들에 대해서 또 배척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분별해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족, 우선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클럽 같은 이런 형태의 비공식 지원체계 서비스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쪽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확보해 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원봉사 적십자, 로타리, 라이온스 클럽, 일반 개별 동아리 같은 것, 또 종교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폭넓게 지금 확보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약 300개 이상의 복지사회단체 재단이 또 있어요. 이런 재단도 확보할 수 있냐 아니냐. 예. 굿네이 버스, 초록우산, 뭐 세이브 칠드런 이런 여러 가지 뭐 가맹단체들이 많죠. 뭐 심지어 대기업 그룹의 재단,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강원도가 이제 아직은 이제 그 복지재단 설립이 안 돼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부산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사회복지재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설립이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자는 지역 단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유효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시군구 읍면동인지, 이런 지방행정기관인지, 아니면 교육청, 경찰서, 뭐 소방서 같은 뭐 산림청,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인지, 사회복지기관인지, 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 사회단체인지, 이러한 공식적인 공공기관의 체계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협회 같은 잘 구성단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뭐고 한계가 뭔지 이러한 부분에서 잘 확인하고 컨펌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어때요?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적어도 실무 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이 된 공무원을 치면 7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제 나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옹호에 대한 기술, 옹호 기술. 그래서 옹호하는 건 서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를 갖다가 획득하거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주장해주고 논쟁하고 교섭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돼서. 이게 이제 파트너십에 의해서 그들 편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 제공받지 못해서 오는 자괴감, 무기력, 무능력을 갖다가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되고요. 또 이들로 하여금 사회가, 지역사회가 이런 거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나 해서
사회 참여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휴지 줍기라도 내 나가서 이렇게 봉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일은 사회적 기능을 향상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필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필요 조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대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바로 이제 교재에도 나 148페이지, 149페이지도 나와 있지만은 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급여 전달을 거절했을 때, 서비스가 굴욕감을 준다든가 인권을 무시했을 때, 또 클라이언트가 인종, 종교, 연령, 성별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 차별대우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또 서비스와 급여의 어떤 결함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고통의 하나의 원인이 됐을 때, 이런 것. 또 정부 또는 기관의 정책이 자원과 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든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공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위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서비스나 욕구 급여를 가지게 될 때든가, 클라이언트가 인권 또는 법적 권리를 거절할 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절차 또는 시설이 클라이언트에게 불량의 영향이 미쳤을 때도 상당히 이렇게 적절하게 사내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이를 대응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망을 동원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끌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 관리자는 옹호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요 조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옹호하는 것도 이제 전술입니다. 하나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옹호 전술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중간 관리자의 어떤 협상, 또 이러한 교섭, 계약 교섭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 계통에 따른 조직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죠. 뭐 읍면동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군구보장협의체에서 전문가 실무자 회의에서 대표 기관 대표자 회의 때 이렇게 건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호소하는 이런 역할. 또 기관의 어떤 사명감과 기관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관련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기관의 철학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테크닉도 필요하고 특히 기관이 서비스 범죄에 속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했을 때 이러한 쪽에서는 법적 명령에 호소하는 그런 조치도 해줘야 됩니다.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의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조정할 수 있는 노력, 또 외부 민원에 대해서 민원 조사관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서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이제 기관의 어떤 자금원을 찾아가지고 기금 이런 것을 찾아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다 이러면 그 도청단에 가서 이제 그 기관의 서비스 자금 활용만해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입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지원을 얻어내는 역할 이런 것이 있고요. 특정 클라이언트나 또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심지어 대중매체 저널리즘에 폭로할 수 있는 역할, 뭐 1인 시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기관에 대응할 때 조직화된 수요자 집단과 제휴할 수 있는 장애인협회다. 그럼 장애인협회와 같이 해서 공동으로 국회를 찾아가든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든 여성가족부를 찾아가든 이러한 집단행동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제 법원을 통해서 배상을 청구할 때 민사법상 어떤 대상을 청구할 때 그것에 대한 권리보호와 옹호, 법적 권리 또 이러한 부분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에 대한 이런 무료변론에 대한 법률 원조 기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필요 조건 전술 이렇게 했는데 기법은 또 어떤 것이냐? 기법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인데 예. 기관과 이제 협의하는 거죠. 어떤 기관에 의해서 서비스나 자원의 제공을 거절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사례 관리자가 나서서 그 관리자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 주는 이런 형태. 또 재심의위원회 호소하는 방법도 있어. 정부적인 건설장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봤을 때 그 클라이언트에게 호소 절차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30일 이내 90일 이내 이 절차 재심 절차를 할 수 있어요 했을 때 그런 절차를 구해서 호소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를 갖다가 개시해 주는 거. 권리 침해 됐을 때 인권 모독을 당했다. 인권 침해 됐을 때 그동안의 개입 활동을 이제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됐을 때 노정이 됐을 때 법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법무사를 통하다, 뭐 행정사를 통하다,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다. 변호사 또 돈이 든다 이랬을 때 물의 법률 구조 법률 구조 공단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익 변호사 지정을 받은 시군구마다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상호 간의 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개별 기관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처리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여러 관련의 이 지역사회 협의체, 보장협의체 우리 전문가회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공통의 문제가 뭔지를 갖다 우리가 노력해봅시다 해서 이런 결집시키고 결합시키는 노력. 이런 테크닉,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재원을 얻어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례관리자는 공공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 분야 또는 공공분야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도 안 되면 의회의 어떤 청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원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도 필요합니다. 사례가 어떤 문제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죠. 지역사회 여러 부서에 대한 교육이죠.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문제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중매체를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공무원과 의회 의원과 접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나 이제 시군구의 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또 시도도 마찬가지, 도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위들이 보통 의회 의원과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과 의원들의 접촉이 필요할 때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서 진척시키는 이러한 수단, 방법, 메소드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기법이 기관연합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연합 구성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이렇게 결성하는 소비자 단체다, 자영업자다, 오늘같이 뭐 코로나에 의해서 제대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속 사업이 황폐화되고 자살자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 집단을 결성을 해서 대응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장애인 집단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부분은 한 부분, 다문화는 다문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조직이죠. 그래서 집단 조직은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결성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넓게 보면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청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력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선거구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공무원의 어떤 책임성의 압력 요소로서 작용하는데 아무리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안 된다.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군 의회에다 청원할 수 있죠. 도는 도의회에다가 할 수 있죠. 중앙정부는 국회에다 할 수 있어요. 국회에다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할 수 있고 요새 이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데 국민청원 제도도 있잖아요. 국민청원에서 이렇게 20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반드시 청와대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메소드, 방법이 하나다, 기법이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요청이에요. 계속적인 요청, 공무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통상적인 호소 방법을 응가하는 방법의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접 나설 수 없는데 민간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인들
한정치상자들, 뭐 정신적 지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장애인 협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자체를 바꾸고 권리를 보장받고 예산을 확보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호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인데요. 옹호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소개하고 약속하는 거죠. 옹호의 첫 단계에서 우선 중요한 일은 클라이언트와 특수한 욕구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알게 되고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체계 사이에 어떤 것이 부조화되고 부적합한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서비스 기관 간의 어떤 구조적인 체계와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구성원인 직원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상호 기관 간의 어려움이 또 있는지 또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는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원자를 기재한 자료와 함께 자신의 어떤 걸 소개하고 이런 형태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본다면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에 대한 기능 또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자들 사례관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 메커니즘, 방법 또 비밀 보장에 대한 그런 위임사항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지도 계획에 의해서 예비 심의가 이제 예비적인 그런 심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받고 실행 단계에 놓게 됐을 때는 클라이언트와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이제 지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인데 지도 계획은 변화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 클라이언트 삶에서 상호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야가 어느 부분인지를 갖다가 분석해내고 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와 이런 것을 수립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분야별로, 영역별로, 서비스 영역별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수행 단계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주로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출해내서 이런 현존하는 병행하는 어떤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느냐 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권리를 보장하거나 정진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지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죠.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계획은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이 체계화한 수립한 관심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던 그런 신뢰감을 서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갖고 옹호할 수 있고 또 기관에다 협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또 클라이언트는 그들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이 제공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의 상황과 자기 신념, 관념을 변화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점검과 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도 계획은 치료 계획과 서비스 계획과 달리 제공자를 중심으로 입안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입안하는 계획이다. 지도 계획은 지도하는 것은 그래서 원조보다는 인간을 우선으로 타겟으로 해서 하는 계획 플랜보다는 서포팅보다는 휴머니즘에 대해 우선하는 그런 형태로 수립이 되고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진술한 목표와 수행 단계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의뢰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네트워크망을 동원하고 지도계획은 누구든지 누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해서 사례 관리자에 대해서 서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반성도 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점검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사례 관리자는 지도 계획에 의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 단계에서 피드백할 때 주의 변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유리한 목적과 지도 방침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방침을 갖다가 바꿔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안내해야 되느냐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입니다. 정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사례 관리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서비스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아, 이 정도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혼자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서비스가 중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그 이후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신속히 다시 어떤 서비스와 다음 단계의 어떤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옹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을 때는 옹호의 제공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다음 이제 대면적인 접촉을 점점 감소시켜서 클라이언트가 자존심, 자긍감, 자존감 이런 걸 형성해서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큼 장애사 외에는 사례관리자가 끝까지 삶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독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땐 종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동의를 받고 종결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정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종결이죠, 종결. 예, 종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제7강 사례 관리의 기획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확인용으로 소제목으로 요약한 내용을 1페이지 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